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를 봅니다.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켜주시고 계기판 한번 확인하십시오. 잘 해제됐는지. 그 다음에 출발신호 좌측 깜빡이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어를 N까지 만드십시오. N까지만 도로에 시작하니까. 그리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위험하게, 여기 갑자기 2차로에서 달려오는 차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안전 확인하시고, 안전이 확인되면 이제 기어를 뒤에 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m 정도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좌측 깜빡이, 진로변경 깜빡이를 켜줍니다. 자, 그리고 30m를 충분히 진행하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그리고 진로변경합니다. 자, 이건 제한속도 60이니까 70 넘으면 시킬 때겠죠? 다 들어오면 깜빡이를 여유있게 꺼주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킵니다. 미리미리 차 없을 때 진로변경 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안전 확인하고 차 없을 때 진로변경. 자, 500m 앞 유턴.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신호등 주의. 자, 300m 앞에서 유턴. 미리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에 안전 확인하시고, 브레이크 쓰면서, 네,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유턴 깜빡이 다시 켜시고, 여긴 보행 신호 시 좌회전 시. 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예, 신호, 보행자 신호등도 빨간불이네요. 예, 멈추면 중립. 신호등 잘 보고 계시고요. 직진 후 직자니까 좀 이따 좌회전 신호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기어 놓고, 핸들 다 돌리고 출발. 자, 3차로. 제한속도 60km. 여기서 지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지속도 구간은 정해진 구간이 없습니다. 처음 출발하자마자 나올 수도 있어요. 약 500m 앞. 자, 멈추면 중. 자, 500m 우회전.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 출발. 300m 우회전. 자, 미리 깜빡이 켜시고. 자, 우측 안전 확인.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깜빡이 껐다가 우회전 깜빡이 켜시고. 보행자 없죠? 서행으로. 자, 왼쪽 보시고. 만약에 저기 우회전할 때 정지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정지했다 가셔야 됩니다. 자, 30km가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자, 노인보호구역은 10km 초과, 40km까지 괜찮은지 시험 전에 꼭 물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40에 맞춰서 갈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0km 초과 안 봐줍니다. 500m 우회전 나왔고요. 다시 넘으면 안됩니다. 10km 됩니다. 300m 앞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바로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오른쪽 끝으로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회전 깜빡이 바로 켜시고. 자, 초록불이면 일시정지 할 필요 없죠? 서행으로. 자, 오른쪽에 불법 주차가 있네요. 자, 여기서 왼쪽 한번 봐야 돼요. 왼쪽 2차로도 우회전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판 뺏기고. 자, 불포충차 있죠? 없으면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측 안전 확인하고, 불포충차 있으니까, 여기서 우회전할게요. 좌회전 화살표는 그려져 있지만, 자, 일시정지. 그 다음에 좌우 안전 확인하고, 그다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 왼쪽 한번 확인하고, 자, 들어가야 되죠? 자, 바로 좌측 깜빡 켜시고, 차가 오면, 안 오면 멈추고, 중립을 넣으시면 됩니다. 중립, 그 대기. 무리하게 나갈 필요 없어요. 차가 안 올 때. 저 멀리 차 오죠? 아, 무리하게 나가지 마세요. 괜히 사고 나면 실격 나면 됩니다. 차 안 올 때 나가면 돼요. 이때 핸들 너무 많이 꺾어서 깜빡이 꺼지면 감점 먹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아니면 깜빡이 잡고 있어도 되고. 자, 넣고, 자, 사선으로, 이렇게. 깜빡이 안 꺼지게. 자,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시고. 하나 더 옮겨야 되니까 깜빡이 켜시고, 30m 진행하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다 들어왔으면 꺼주시고. 이렇게 운전을 여유있게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지속도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신호 바뀌었네요. 자, 멈추면, 네,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 출발. 여기 지나면서 바로 진로변경 할 겁니다. 깜빡이 미리 켜주시고. 자, 점선에서 진로변경.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70km 안 넘게. 전방에 빨간불이 와 바로 앞에 있는 초록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하세요. 500m 유턴. 300m 앞에 유턴. 자, 멈추면 중립. 앞차 뒷바퀴 보이게 멈추시고요. 달릴 때는 내 속도의 20을 뺀 거리. 60으로 달리면 40m 이상, 50으로 달리면 30m 이상. 안전거리를 충분히 넉넉하게 확보하십시오. 자, 초록불 들어왔죠? 기어 놓고 출발. 깜빡이 켜시고, 자, 150m 앞에서 유턴.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브레이크 쓰면서 안전지대 밟지 말고. 자, 진로변경 끝났으면 깜빡이 켜고 유턴 깜빡이 켜주시고. 유턴입니다. 적신호의 유턴입니다. 멈추면 중립. 적신호 들으면 기어 놓고 핸들 다 돌리고 출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마찬가지 3차로 쭉 갈 겁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면허 시험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회전 화살표가 있는데 직진해도 되는지, 된다고 하면 굳이 2차로 가지 마시고 3차로 쭉 직진하십시오.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제한 속도 60km 구간 70 안 넘게 진행. 자, 택시가 불법 주차 서 있네요.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그리고 바로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꺼주시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 면허시험장 들어가는 길인데 직진 금지가 없어요. 직진 된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직진하십시오. 자, 300m 앞에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시험 종료 멘트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앞에 멈춰서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멈춰서 정지 그 다음에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시고 그 다음에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